네, 경제판 돋보기 시간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전반적으로 경제 상황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전망이 많지만요. 실질적으로 우리 시장을 잘 살펴보면 순환매 장세입니다. 지금까지 안 갔던 업종이 다시 한번 탄력을 받고 있는 장세인데 특히나 최근에 게임주가 다시 한번 힘 받고 있습니다. 관련된 이야기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프레스티지 전략연구소의 반종민 소장 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이제 일단 먼저 FMC부터 좀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25베이시스 포인트 금리 인상 단행됐고요. 시장의 반응은 차가웠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사실 그것 때문에 굉장히 좀 기다렸고 이게 네. 결국은 어떻게 보면은 파월 의장에 대해서 팬심으로 좀 바라본 것 같기는 한데 이게 팬심이 좀 안티로 좀 안티팬이 될 것 같다라는 좀 느낌이 들긴 하지만 네. 어쨌든 좀 시장적인 상황들을 좀 보자면은요. 일단 뭐 금리 0.25% 뭐 상승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기본적으로 다 예측이 됐던 내용들입니다. 예측이 됐던 내용들인데 결국은 인플레를 잡겠다. 그래서 뭐 금리 인하에 대해서는 올해는 없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계속 좀 예측이 됐던 부분들이고 앞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어서 그것 때문에 미국 지수가 빠지긴 했습니다. 그런데 네. 빠졌다가 일시적으로 좀 회복이 됐었거든요. 그죠. 잠깐 회복이 됐는데 그 후속타가 나왔습니다. 그 옐런 그 재무부 장관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그 SVB 시그니처 은행 파산과 관련된 사태가 지금 나왔잖아요. 근데 거기에 모든 예금을 보호하는 포괄적 보험을 고려하지 않는다라는 내용이 나왔기 때문에 결국에 이게 사실은 모든 예금을 보호해줘야지 사태가 완전히 마무리가 되는 건데 네네. 그렇게까지는 못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좀 더 면밀하게 내용을 살펴보면 그 미국의 그 재무 건전성은 굉장히 좀 좋다라는 의견을 얘기를 한 것 같은데 네. 결국 포커스에 맞춰져 있던 것은 그 모든 예금을 보호하지 않는다라는 내용이 나왔기 때문에 지수가 좀 크게 하락을 했던 게 아닌가. 그러다 보니까는 이게 지금 상황에 대해서 좀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국내 시장이 오늘은 좀 굉장히 좀 안 좋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렇다 한다라도 내 그러니까 금요일 오전까지는 시장이 좀 안 좋을 수는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점을 좀 참고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렇지만은 코스피의 영향은 그렇게 받을지언정 코스닥의 경우에도 뭐 지수는 하락은 하겠지만은 그렇다 하더라도 좀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최근에 그 국내 증시 테마성 위주로 좀 많이 부각이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뭐 지수가 떨어진다 한다 하더라도 올라가는 섹터들은 계속 나오고 있고 또한 지수는 올라가는데 반면에 떨어지는 섹터들이 나옵니다. 뭐 대표적으로 2차전지가 지금 계속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는 코스닥의 경우에는 좀 이슈를 체크를 하면서 투자를 하면은 괜찮지 않을까. 다만 코스피는 오늘하고 내일 오전까지는 좀 상황이 좋지는 않을 수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실제로 최근에 테마성으로 진짜 시장이 좀 강하게 움직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한 달 전쯤에 들었던 이슈가 어제 갑자기 부각돼서 올라가기도 하고 좀 그런 양상이 나오고 있는데 게임주가 대표적인 것 같거든요. 중국의 판호 발급에 대한 이슈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관련주들 일제히 올랐고 보니까 증권가에서는 게임주 비중 확대하라. 이렇게 단순하게 좀 투자 의견을 제시를 했더라고요. 판호 발급 어떻게 보세요? 판호 발급이요? 이거를 좀 판호 발급에 대해서 지금 최근에 나온 이슈들을 좀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그 지난 21일이죠. 그러니까는 뭐 이번 주죠. 이번 주에 중국 당국에서 3개월 만에 판호 발급을 했습니다. 뭐 그 판호 발급을 했던 내역들이 있는데 그게 이제 그 중국 국가신문 출판사에서는 27개의 그 게임들에 대해서 외자 판호 발급을 했는데 국내 기업 5개 기업들이 그 해당 대상에 포함이 됐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대표적으로는 뭐 넷마블 FNC, 뭐 넥슨 게임즈, 데브 시스터즈, 그리고 뭐 T3 등이 있긴 한데 사실상 지난 그 작년이죠. 작년 12월에는 넥슨, 스마일 게이트나 넷마블 등이 또 발급을 받기는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연속성으로 봤을 때는 지금 두 번의 그 판호 발급에 대해서 기존에 계속 발급을 받았던 기업들을 좀 주목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판호 발급에 대해서는 뭐 긍정적인 기대감을 갖고는 있지만은 전망 산업에 대해서는 제가 봤을 때 조금 약간 어두운 부분들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일단 판호 발급은 긍정적이지만 그렇다 한다 하더라도 아직까지는 게임주는 개별주의 흐름대로 가져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고 좀 의견을 내세울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게임주 주가를 오늘 아침에 다 살펴봤더니
정말 꾸준히 우상향하는 종목이 단 한 개도 없더라고요. 이 부분이 좀 약간 좀 아쉬웠고 이게 말씀처럼 다 이슈에 따라서 움직이다 보니까는 실질적으로 전방 산업 자체가 좋지 않고 주가 흐름도 그래서 이제 테마성으로 좀 움직이는 측면이 굉장히 큰 것 같습니다. 주가 흐름 어떻게 보시나요? 뭐 역사적으로 저는 좀 한 3년 내지 5년 정도의 주가 흐름을 보거든요. 네. 그 종목 체킹을 할 때. 네. 근데 좀 흐름을 보니까 게임 섹터 그러니까 최근에 그 지난 상반기부터 하반기까지 조정폭을 보였습니다. 1년 내내잖아요. 1년 그렇죠? 내내, 말은 1년 내내인데 사실상 거의 2년 가까이 이제 그렇죠? 조정을 받았는데 오히려 저도 이렇게 조정을 받았을 때 오히려 매수 타이밍이라고 생각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래요? 좋기는 네. 한데 좀 더 면밀히 살펴보자면은 결국은 그 최근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지난 12월부터 중국 판호 발급을 통해서 올해 1월 신작 기대감까지 포함을 해가지고 좀 끌어올렸다가 2월 중순부터 또 조정을 받았거든요. 그죠. 그리고 또 지금 관련주들이 상승을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 점을 봤을 때는 뭐 단기적으로는 그렇다 한다도 모멘텀은 있긴 하다. 그렇지만은 장기적인 거나 시장적인 부분들은 또 다시 살펴봐야 되는 상황이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보니까는 시장에서 이렇게 강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이유가 한한령 해제에 대한 기대감 때문인 것 같습니다. 게임주랑은 어떻게 연결을 해서 보면 되겠습니까? 아, 이 한한령 해제가 지금 도대체 몇 년째 몇 번이나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한숨이 굉장히 네네. 깊으십니다. 그 나오고 나면은 그 다음에 이제 얘기가 나오는 게 시진핑이 방한을 한다, 뭐 중국에서 방한을 한다 한 번도 한 적 없고요. 그거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한한령 해제에 대한 기대감은 단기적인 이슈로서는 가능하지만 장기적으로는 그렇게 뭐 크지는 않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점을 좀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고 사실상 이게 한한령 해제에 대해서는 역사적으로 좀 살펴보자면 16년 결국은 그 사드 배치로 인한 외교 마찰 통해서부터 이제 불거졌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제 불거졌는데 이게 17년부터 21년 그 외자판호 그러니까 게임과 관련된 외자판호의 경우에는 세 개만 받고 나머지는 받지 못했어요. 그러다 보면 게임주가 굉장히 좀 그 주춤했었는데 이게 2020년부터 또 게임주가 굉장히 크게 상승을 했었거든요. 네. 그때 당시 때 상승을 했을 때 그 현 정권 말고 전 정권에서 정책적으로 게임과 관련된 산업적인 그 로드맵을 많이 발표를 했었습니다. 그죠. 그다음에 정책적으로는 굉장히 크게 올라갔었던 흐름들이었고 사실상은 그 지금 전 정권에서 현 정권으로 넘어왔을 때부터는 계속 조정세를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정책과 관련 로드맵도 지금 나오지도 않고 있고요. 게임에 대해서. 그리고 지금 현재 그 작년이죠. 작년에 그 국정감사에서도 게임을 거의 다루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현 정권에서는 지금 게임은 일단 밀어놓고 다른 정책을 통해서 지금 끌고 올라와주는 상황이기 때문에 게임주에 대해서 그렇게 큰 탄력을 받지 못했지 않았나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한한령 해제는 지금 계속 나오는데 이제 너무 많이 그 나왔던 흐름들이다 보니까 연도별로 체크하기 되게 어렵습니다. 그죠. 심지어는 한 연도에 네 번 이상 나온 케이스도 있었기 때문에 그 케이스를 봤을 때는 한한령 해제에 대해서는 이 게임주가 크게 관련성이 없지 않나라고 저는 좀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이 점을 좀 체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조금 아쉽네요. 사실 게임주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은 너무 지금 속상하실 것 같은데 그렇다면은 게임주의 반등 시기라든지 뭐 그런 건 어떻게 보세요? 일단 지금 현재 게임주 관련된 부분들은 정책에 대해 정부 정책에 대해서 미비한 부분들이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뭐 원전이든 우주 방산이든 저번 주에 제가 어쩌다가 좀 잘 맞췄는지 모르겠지만 반도체 관련된 부분들 얘기를 했었잖아요. 네, 셀프 칭찬으로. 네. 예, 뭐 어쨌든 뭐 네. 그렇긴 하지만 지금 이 게임주에 대해서는 정책과 관련된 내용은 지금 다루지 않고 있기 때문에 언젠간 다룰 겁니다. 저는 좀 다룰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그 전까지는 크게 뭐 부각받기는 좀 어렵고요. 사실상 산업에 대해서 뭐 전망치가 좋다? 제가 봤을 땐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코로나, 그래, 코로나 상황에 대해서도 굉장히 좀 IT 산업이 많이 발전이 되고, 또한 그 중국에 대해서 이제 판호 발급을 하지 않았던 그 시기 때, 그 중국의 게임 산업도 굉장히 좀 많이 발전이 됐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좀 고도화가 됐었고, 심지어는 게임과 관련된 그, 뭐, 모바일 게임이든, 뭐, 여러 가지 봤을 때, 광고가 되게 화려하잖아요. 그죠. 심지어 그 유튜브를 통해서 광고를 봤을 때도, 정말 우리나라의 굉장히 유명한 연예인들을 통해서 공개적인 마케팅을 진행을 했던 이력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아마 자본금의 규모에 따라 굉장히 좀 마케팅 비용을 많이 태우지 않았나.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게임과 관련된 부분들이 다소 좀 많이 밀렸던 상황이고 최근에 그 외자판호 관련된 발급받았던 게임들에 대한 내용을 보자면은 서비스 기간이 굉장히 길었습니다.
서비스 기간이 굉장히 길었던 그 게임에 대해서 발급을 해준 거기 때문에 영향력이 그렇게 크지 못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중국의 그 게임 산업에 대해서 고도화가 있고 또한 공격적인 마케팅을 통해서 성장을 했는데 결국은 지금 왜 다시 판호를 발급을 해줘서 오픈하냐에 대해서는 중국 게임 산업도 지금은 어떻게 보면은 성장기에서 성숙기에 넘어온 상태가 아닌가. 그러다 보니까는 좀 다양성을 열어두고 거기에서 또 새로운 사업거리를 좀 찾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라고 좀 조심스럽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점을 봤을 때는 국내 게임 산업은 좀 더 지켜봐야 되는데 신사업을 지금 붙여야 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이 점을 좀 참고를 해봐야 된다라는 말씀드리겠고요. 그렇다 한다면은 지금 국내 정책적인 부분에 대해서 이슈를 게임에 올릴 수 있는 이슈는 뭐가 있을까라고 그러니까요. 판단을 했을 때는 결국은 제가 봤을 때 작년부터 계속 논의가 나왔던 디지털 자산 기본법에 대한 제정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최근에 나왔던 STO랑도 살짝 연결이 되는 것 같고, 그죠? 네네. 좀 연결성은 있는데 사실상 가상화폐에 대한 연결성은 많이 없고 결국은 이제 금융 당국에서는 지금 가상화폐를 업으로 좀 보지 않고 있다라는 점이 있기 때문에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점을 좀 참고를 해봤을 때 결국은 지금 게임 산업에서는 NFT든 P2E 서비스 등에서 붙여야지만 좀 더 산업 확장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지금 디지털 자산법에 따라 NFT 사업이 굉장히 다양해질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게 또 전에 그 이슈를 좀 체크를 해보니까 금감원에서 5대 코인 거래소 대표들을 이제 소집을 해서 가상자산 시장 제도권에 대해서 움직임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 결국은 디지털 자산 기본법에 대해서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만약에 어느 정도의 이제 제재나 뭐 그 관련된 부분들이 나오게 되고 그거에 대해서 좀 안정화를 할 수 있는 법적인 테두리가 형성이 된다 한다면은 그때는 게임주들도 NFT 시장이든 모든 국내에서 굉장히 활성화시킬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 그때부터는 게임주가 크게 올라갈 수 있는 시점이다라고 좀 생각할 수 있겠고요. 결국은 지금 게임주에 대해서는 개별주 이슈대로 많이 올라가는데 그 디지털 자산 기본법은 작년 11월부터 계속 논의가 이루어졌던 거였습니다. 근데 논의가 이루어질 때마다 국정감사를 통해서 좀 미뤄졌고 또 12월에 논의를 하려고 했더니 위믹스 사태가 터졌고 그죠. 또 2월에 또 논의가 이루어지려고 했더니 또 위믹스가 상장을 해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속 미뤄지고 있는데 이 미뤄지는 시기가 이제는 좀 미뤄지는 시기를 좀 막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정책에 대해서는 좀 더 주목을 해봐야 된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지금 게임주는 신사업 다각화를 통해서 P2E든 NFT든 안착을 해야지만 게임주는 본격적으로 정책적으로도 상승할 수 있는 흐름을 가져가겠다. 그 전까지는 개별주의 흐름대로 가져갈 것이다 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뭐 산업 자체가 좀 정체돼 있다 네.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목을 조금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말씀해주셨던 것처럼 일단 게임주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보고 계신 거기 때문에 오늘 이 이슈를 들고 오신 걸 테고 종목은 어떤 거 보고 계십니까? 먼저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게임주를 선별을 하실 때 그 신작 흥행 그리고 사업 다각화에 대한 이슈를 계속 체크를 해보셔야 되는 게 좋은 게 네오이즈가 어떻게 보면은 게임주로서 굉장히 최근에 되게 많이 올라갔었거든요. 작년부터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우상향 추세로 네. 그 네오이즈가 결국 올라간 것은 피해 거짓에 대한 그 신작 흥행 관련된 이슈가 굉장히 좀 크게 부각받았고 그리고 그 지금 이슈가 나왔던 게 그 스포츠 박스를 통해서 AI 전략 투자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텔라 엑셀을 통해서 그 NFT 사업 업무 협약을 체결을 했기 때문에 사업적인 부분들이 같이 연계되면서 끌어올려졌던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물론 지금 시점에서는 들어가기는 좀 다소 아쉬운 상황이긴 하다 말씀드리겠지만 이 형태의 지금 현재 이 네오이즈의 주가 흐름을 좀 관심 있게 좀 지켜보시고요. 이렇게 흘러갈 가능성이 이제 앞으로 게임주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지금 현재 봐야 되는 시점에서는 넷마블을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고 지금 어떻게 보면은 12월 그리고 3월 그 외자 판호 관련된 부분들에서 발급을 둘 다 받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죠. 작년에는 신작이 정말 엉망진창이라서 그렇게 좋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적자 전환도 됐었고 그렇지만은 올해는 신작 관련된 모멘텀이 굉장히 있고 또한 이제 모두의 마블이라고 해서 뭐 따로 NFT를 붙여서 나온 것도 있기 때문에 그 신작에 대한 기대감이 앞으로 굉장히 있을 수 있다라는 점을 좀 체크를 해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지금 좀 올라오긴 했는데 고점 대비해서는 반토막도 지금 아직
회복 못한 상황이거든요. 예. 작년에 15만 원대였어요. 넷마블이. 그렇죠. 재작년이었던가요? 네, 네. 그때 아마 그것 때문에 그랬을 겁니다. 그러니까 하이브 그러니까 그때 당시 때 빅 엔터테인먼트. 맞습니다. 그것 때문에 이제 많이 올라갔었는데 일단 2년 정도 지금 굉장히 좀 싱크홀 정도 수준으로 가고 있기는 하지만 그렇죠. 그렇다 한다 하더라도 지금 추세는 계속 이제 올라가주는 형태. 그리고 작년에 너무 좋지 않았기 때문에 올해는 좀 턴어라운드 가능성이 있을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점은 좀 체크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결국은 9종의 자체 개발 신규 게임에 출시될 예정이기 때문에 게임은 굉장히 배포를 통해서 끌어올릴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말씀 드리겠고 또한 이게 또 자회사를 통해서 뭐 메타버스 아이돌도 냈고 그러니까 뭐 사이버 가수 아담도 아닌데 어쨌든 뭐 그렇게 해서도 네. 굉장히 다양한 산업들로 많이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올해 좀 이 넷마블은 어떻게 보면 재무적으로도 굉장히 좀 기대를 해볼 수 있기 때문에 넷마블은 계속 모아가시면서 가는 것도 괜찮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가격적인 측면은 어떻게 보십니까? 보니까 지금 넷마블이 갭으로 한번 띄워서 그거를 네. 좀 메꾸는 과정이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아니면은 좀 테마 받고 조금 더 갈까요? 어떻게 보세요? 아마 오늘 지수가 하락을 하거나 뭐 내일 하락을 했을 때 추가적인 단기 조정은 나올 겁니다만 그렇다 한다더라도 계속 조금 더 모아 가시면서 가시면은 하반기 때는 괜찮으실 겁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넷마블까지 함께 살펴보고 왔습니다. 지금까지 프레스티지 전략연구소의 반종민 소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